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렇게 창단 10주년 기념을 위해서 음악회와 송년회를 겸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 계절노래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1968년도 두 글자라는 노래로 데뷔를 해서 69년도 사랑은 계절 따라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청포도 사랑 뭐 이런 노래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힘겹고 뜻있는 목소리로 와닿을 겁니다. 네, 우리 박건 선배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선배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방 데이트
예.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냥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